이번 시간에는 뷰어 모드와 스플릿 스크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오프해주고 먼저 여기에서 영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줌투 픽셀을 해준다. 그럼 여기에 딱 맞게끔 영상의 크기가 조절된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액추얼 사이즈 하면 100%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줌투 핏 하면 요 크기에 맞게끔 영상 크기가 조절되고, 또 뷰어 모드란 것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가갖고 뷰어 모드, 영상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F, 컨트롤 플러스 F, 그럼 풀 사이즈로 봅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F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뷰어 모드에서 인핸스드 뷰어 Alt+F입니다. 그럼 여기 영상이 크게 보입니다. 좌우가 사라지면서 Alt+F에서 다시 원래 상태. 이번에는 뷰어 모드에서 풀 페이지 뷰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면 영상이 크게 보이고, 밑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든지 페이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Shift F키를 놓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를 스크린을 좀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나눠서 볼수 있는데, 얘를 나눠서 보려면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스플릿 스크린 쪽으로 가갖고 여기 온, 오프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를 클릭해갖고 여기 온, 오프 온이 여기 체크된 상태가 돼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가장 디폴트가 셀렉티드 클립입니다. 특정 클립을 선택하면 선택한 클립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스플릿 스크린으로 가고 네이버 클립스, 이웃 클립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웃 클립이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네이버 클립인데, 여기를 바로 이렇게 클릭해갖고도 요 안에 나타날 내용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셀렉티드 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스를 이렇게 하고, 러스를 이렇게 선택, 얘를 하나 이렇게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드 러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보여주고, 여기서 선택한 러시 적용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과 러스, 셀렉티드 러스를 하면 원본과 러스를 동시에 볼수 있고, 이번에는 런 말고 여기 얘를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얘는 스틸입니다. 스틸 그레이드인데, 셀렉티드 스틸 그레이드. 그러면은 원본과 선택한 스틸 그레이드가 적용된 결과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이 스크린도 나눠서 볼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눠 보기 전에 먼저 얘가 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눠 보고 싶은 내용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된 클립들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선택된 클립, 이때 클립이 의미하는 것은 타임라인에 배치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